7년치의 식량을 비축하십시오. 이 포스팅은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휴거 사건이 발생하고 극도의 혼란과 절망감에 몸부림치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제 무엇을 하지? 현실과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할 것이다. 환란에 남은 성도들을 위한 많은 제안들이 이미 나와 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주제는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7년 환란의 유비적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는 약 30세로 다윗이 왕에 오르고 에스겔이 소명받고 예수께서도 이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는 아마도 17세 나이에 예언적 꿈을 꾸었을 것이니 약 13년 후에 성취되었다. 미리 알려주시고 성취하는 것은 성경의 유일한 신적인 방식이다. 사건이 일어난 수평적 기간은 7년 풍년 플러스 7년 흉년 총 14년이었다. 반면 7년 환란은 수직적 기간에 해당된다. 7년 환란, 남겨진 자들, 7년 잔치, 휴거자들, 장소와 대상이 분리되지만 기간은 7년이다. 사실 7년 잔치는 성경에 없는 말이다. 혼인 잔치가 7년이기 때문에 환란도 7년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7년 환란을 대비하여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예상한 것이다. 짐승의 시대에 순교하여 부활한 성도들도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계시록에서 혼인잔치는 7년 환란이 끝나가는 19장에 기록된 것은 순교자 참석까지 고려한 것을 반영한다. 요셉은 나라와 가족을 구했으나 짐승은 세계와 인류를 망하게 할 것이다. 요셉은 7년치의 식량을 비축했다. 그때에는 이웃나라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려 왔으나 짐승의 때에는 666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그들은 가나안 시골에서 애굽의 도시로 이동했으나 7년 환란 동안에는 도시에서 시골로 가야 한다. 7년 환란을 대비하는 것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7년치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는 요셉의 7년 흉년은 모형이었다. 첫 해 7년치를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겠지만 후반기 3년 반을 위한 것이다. 도시보다 시골이 유리하다. 직장은 더 이상 중요한 결정 요소가 아니다. 짐승의 통치 기간과 매매 제한은 3년 6개월이지만 그 전에 이미 식량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더구나 전반기에는 두 중인에 의해 비가 내리지 않아 대흉년이 예상된다. 두 번째 관점은 도망가는 것이다. 매매를 하지 않아도 시골에 식량을 비축하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 생존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짐승의 군대가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냥하듯 잡으러 다니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거룩한 곳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도 힘들고 계절적으로 겨울도 도망 다니기 힘겨울 것이다. 시골이라도 짐승의 군대는 찾아올 것이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은 어느 곳을 의미할까? 도망 다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시골에 비밀 피난처를 추가로 만들어야 할까? 생존할 것인가? 순교할 것인가? 사실 순교자의 영광을 감안한다면 7년을 도망 다니며 생존하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거나 가족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기에는 회개와 복음이 전파되며 부흥이 일어나야 할 시기다. 도망가거나 식량을 비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사역자가 되어 악의 세력과 싸우고 부흥을 이끄는 불굴의 믿음도 필요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예배처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 게르시록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성도들도 다 보호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